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설입니다. 네. 용설이가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왔습니다. 네, 송해면에 온 이유는 뒤에 보이는 이 바이솔 정원이 너무나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올해 연세가 7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바이솔 정원을 정말 이쁘게 꾸미고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또한 용설이가 운영하고 있는 꼬마리 밴드의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바이솔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자, 이쁜 바이솔 정원을 함께 보실까요? 시골 동네에 이렇게 아주 이쁜 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하얀색 대문이 굉장히 운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화단이 있습니다. 요건 개나리꽃 이라고 하는데 개나리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센스 있죠? 와. 봄이 되면은 노란색 하트가 필 거예요. 여기는 이끼를 양지 이끼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자생종 존바이소를 좀 심어 놨네요. 와. 요 이끼는 그 밭흙이나 진흙을 퍼다가 이렇게 또 해서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저 가운데 저 노란 거는 새덤이에요. 새덤. 새덤이고 오리 인형으로 이렇게 바이솔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운치 있죠? 네, 여기는 오리 마을이네요. 테마를 오리들로만 이렇게 또 잡아놓고, 네. 계속 웃음만 나오네요. 아주 재밌어서. 이쁜 자생종 바이솔. 요즘 한참 가을에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자생종 바이솔이죠. 정말 이뻐요. 네. 하트 모양의 화단. 이쁘죠? 요렇게 그 한쪽 정원 한쪽에 테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항아리를 반을 잘라서 붙인 다음에 요렇게 해놨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죠? 네. 와, 요 로즈 바이솔. 요거 보세요. 돌에다가 이름표를 써놓으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더 태그를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돌에 잉글랜드 돌의 이름을 써놓으니까 더 운치 있고 멋스럽죠? 인형도 아주 색다르고 이쁜 인형으로 진주. 야, 진주. 요 진주 꽃이에요. 이쁘죠? 와, 화려합니다. 와,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와, 요는 노란 거는 황금 새덤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무심코 던져 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런, 요즘 그 가을에 한참 핫한 거죠.
꽁해비름이죠. 이 꽁해비름. 네. 꽁해비름은 이 가을에 굉장히 아주 이쁘게 꽃을 피운답니다. 꽁해비름. 참 이뻐요. 와, 어쩜 이렇게 이끼도 잘 살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특별한 비법이 없답니다. 그냥 밭에 흙을 퍼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이끼를 붙였다고 합니다. 우와, 멋지죠? 야, 여러분들 이것 보세요. 와, 한쪽 담에 이렇게 담쟁이를 이렇게 이쁘게 키우신답니다. 세상에. 이 담쟁이는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전지도 수시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와, 요 담 밑에는 또 요렇게 개구리 마을로 또 바이소라고, 요건 알붐이죠. 네, 알붐. 와, 세상에. 청개구리 마을인가요 여기는? 아, 야, 네. 어머, 세상에. 이끼도 이쁘고 바이솔도 오색기린초도 아주 굉장히 풍성하고 이쁘게. 와,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요거는 청솔새덤이죠. 청솔새덤. 예. 와, 깔끔하고 이쁘죠. 야, 이거는 연화바이솔이. 이거 제주연화인가요 이게? 몰라요. 와, 이 연화 엄청난데요. 지금 용솔이 손 보이시죠? 거의 손으로도 안 가려집니다. 이게 이 정도로 커요. 세상에. 와, 엄청납니다. 바이솔 크기가. 세상에. 이곳 연화 바이솔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세상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이쁘고 멋집니다. 네, 이렇게 데크 쪽으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바이솔 화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와, 이야,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돌에다가 이름표를 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강화전 바이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와, 이쁘고, 그죠? 여긴 동물농장이네요. 동물농장. 와, 멋집니다. 아주. 네. 아유, 정말 아기자기하죠? 이렇게 아주 이쁘고 귀엽게 바이솔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이걸 누가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꾸몄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세상에나. 솜씨가 너무 좋죠. 그 위에도 요거 보세요. 요거 이쁜 요 주병인가요? 화분에다가. 어머, 세상에. 요 귀엽죠. 요거 보세요. 야, 으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웠을까요? 예.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장마에 무르지도 않았나 봐요. 아주 뭐 따글따글하게 자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모르겠네. 와, 요쪽에도. 야, 여긴 뭐 구경거리가 많아서. 네, 여긴 이쪽도 개구리 마을이네요. 오,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브론즈 바이솔도 있고. 네, 요 아이들이 또 봄이 되면 또 따글따글 또 새끼를 치고 또 이쁘게 또 올라올 거예요. 잉글랜드 칼카레움. 와, 참 대단합니다. 네, 개구리 동산.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개구리 동산이라고. 개구리 동산. 야, 이쪽은 옛날 모습을 그리는 그런 풍으로 또 이렇게 이쁘게 소품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네.
아주 센스 있고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죠?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또 옛날 이야기라고 테마를 잡아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와, 그저 감탄입니다. 감탄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요 위치는 이렇게 그 벽 옆쪽에 이렇게 또 화단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죠. 요 호랑이 발톱도 아주 이쁩니다. 아주 바이솔도 이쁘지만은 이렇게 글씨를 써서 돌에다가 포인트를 해놓은 것도 정말 귀엽고 이쁩니다. 약탄기 아주머니들도 있고, 뭐 이런 소품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걸까요? 와, 이거 보세요. 자생바이솔 꽃입니다. 네, 요 아이는 용서린에서 온 연정인데 여기서 많이 컸네요. 호호, 이야,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그 야생화로 또 야생화로 한쪽을 또 이렇게 이쁘게 또 심어놨습니다. 네, 요 야생화 밭을 지나서 가면은 요렇게 이쁜, 와, 이게 뭐예요? 금붕어인가요? 금붕어가 아니고 비단잉어죠? 이게 비단잉어. 세상에, 와, 잉어떼가 아주 형형색색 굉장히 이쁩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항아리. 어허, 그 뭐 폭포 어렵게 만들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항아리 올려놓고 물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변에는 이렇게 오리들로 인테리어를 해놓고, 네, 아주 아담한 작은 연못을 이렇게 직접 땅을 파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연못 만드는데 며칠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연못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땅 파고 공구리 치고 강돌 주워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네, 요거 이끼. 아, 어머니, 요거 이끼 한번 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끼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얹었는지, 돌에다가. 네. 밭흙을 그냥 갖다가 그냥 갰어요. 아, 밭흙을 갖다 갰다고? 밀가루 반죽한 거, 수제비 반죽하듯이. 네. 이렇게 좀 갰가지고. 네. 얹었어요, 돌 위에다. 아. 그리고서는 이끼를 그냥 덮고는 거기다가 심었는데. 네. 아직 자리는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건지. 아유. 한번 해본 거죠. 아유, 예. 이뻐요, 그래도. 네.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확실하게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가을꽃이 아름다운 정원. 네, 이곳은 강화의 송해면입니다. 강화 송해면에 아름다운 바위솔 정원이 있는 강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인천 강화의 송해면이라고 합니다. 네, 송해면에 강화 할머니라고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바위솔을 키우면서 또 이쁜 전원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 놀러오고 싶다면은 꼭 용서리에게 댓글로 문자 주시고요. 네,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